안녕하세요. 배동만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국교회 성장에도 여러 요인들이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또 한국교회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요즘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제 그 성령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 요두 가지를 그냥 혼용해서 성령운동 혹은 오순절운동 이렇게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세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민중신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민중신학이 어떤 거냐, 뭐 안병무 선암동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논문도 여러 개 나와 있는 걸 제가 또 봤고요. 또 동시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또이 오순절 성령운동에 대한 관심 제일 많았고, 저보고 조용기 목사를 아느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었는데, 저는 조 목사는 뵌 적도 없고 그 당시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외국에 제가 읽었던 글들 중에서도 한국을 연구하는 것에는 주로 두 가지 범주, 하나는 민중신학에 대한 연구, 그다음 하나는 한국의 성령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제 그 유동식 교수님께서 한국의 성령운동을 정리한 논문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한국의 성령운동을 부성적 성령운동과 모성적 성령운동으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성적 성령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말씀을 흥미롭게 하셨고, 또 모성적 성령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상징되는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운동으로 파악한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저런 면에서 저는 그 한국의 오순절 운동, 또 성령운동은 한국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양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또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게 된 성령에 대한 관심, 또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 또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들이 한국 교회를 적어도 오늘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매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만으로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운동을 배제하고 한국교회를 이해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또그 중에 이제 우리가 소위 방언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 운동은 또 어떻게 유입이 되고 또 섞여서 또 한국의 성령운동의 주된 흐름이 됐는지, 또 지금은 또 그런 운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령운동에서 논문을 쓴뭐 단지 순복음 계열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단에서 한국의 성령운동에 대한 논문들이 다 쓰여졌습니다. 성결교 교수도 썼고, 뭐 통합측 교수도 썼고, 합동 측에서도 나오고. 그 분들이 한국의 성령운동을 얘기를 할때 가장 기원을 삼는 것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그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그 미국 선교사들, 그다음에 1903년, 7년 운동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중심에는 이제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8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미 18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마지막까지 제2차 대각성으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뭐 학자에 따른 제3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결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장로교 리폼드 계열의 케지 운동과 그다음에 웨슬리안 계열의 홀리니스 성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그 D.L. 무디라는 사람이었고요. 또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뭐 피어슨이라든가 A.J. 고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선교운동과 연관이 되는데 또그 중심에는 종말론과 성령운동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곧올 거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또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맥락에서 그다음에 또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죄성과 싸우거나 죄성을 제거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령 운동이 19세기 말에 미국을 풍미했는데 이런 것들이 선교 운동, 종말 운동과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었죠.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인물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영향 속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게 발전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한그 동시에 폭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매우 양질의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자체가 이제 친부흥운동적 성향의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또 마침 1900년대 들어오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아주사뿐만 아니라 뭐 영국의 웨일즈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동지 이런 데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운동이 매우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선상과 배경 속에서 이제 그다음에 1903년 로버트 하디 목사의 그 참회와 그 기도회 거기서는 성령이 임재했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불처럼 퍼져나가면서 1907년 1월달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이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이제 좀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고 그것이 성령운동의 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무슨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뭐 입신이라든가 축기라든가 이런 은사적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으면서 통회 자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뭐 축첩을 금지한다든가 술, 담배를 끊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런 부흥회가 한국의 새로운 종교 문화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이거를 끌고 나간 사람들이 부흥사, 리바이벌리스트였죠. 그때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을 보통 이제 그세 명의 주요 인물을 뽑습니다. 하나가 1907년 이후 한국 교회를 주도해 왔던 대표적인 인물인 그 도교 안에 있는 민간 도교라고 말하는 선교의 그 선도에 여기에 이제 그 교회 매우 깊은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이 초기 이제 평양의 신자들로 컨버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원래 영적으로 되게 민감했던 사람들이 성령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이제 최초의 그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그 사람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끌었는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그 종말론, 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부터 조금 다음 그몇년 후에 출연하신 분이 그 유명한 김익두였죠. 김익두 목사는 신유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병자를 고치는 걸 전국을 이제 들었다 놨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선주의 부흥운동은 종말에 대한 관심과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성결하게 사는 삶에 관심이 있었다면 김익두는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 사역으로 명성을 떨쳤죠. 그다음에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뒤에 나와서 1920년대 후반부터 출연한 이번에 감리교 출신의 부흥 강사가 이용도 목사인데 이용도 목사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었고 그다음에 영적 체험이 많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집회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그분들을 이제 둘러싼 그 공동체들이 이제 원산에 형성이 됐고 또 평양에도 모였는데 이런 그룹들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은사가 폭발하는 현상들이 지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흥사들도 시기가 변하면서 주장이 조금씩 바뀌었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성령 운동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갑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에 원산과 철산에서 이용도 백남주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생적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대한 그러니까 예수교회 그다음에
성주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겼는데, 이 운동을 연동하는 과정에 이제 그 철산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성주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성주교회를 만든 사람의 핵심 인물이 김성도고, 그 김성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김백문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죠. 그리고 계시 내용이 모든 죄는 죄악의 근원은 음욕이다. 그다음에 예수가 재림하시면 한반도로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분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김백문에 의해서 성체 교환이라는 우리 보통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로 발전이 되면서, 요 그룹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성령을 강조하지만 이단으로 몰리게 된 한국 신종교의 원류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였고, 하나는 박태선 장로를 중심으로 한 전도가 나중에는 이제 천부교가 되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이후에 뭐 JMS는 통일교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 그뭐 맹위를 떨치는 신천지는 이 전도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룹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국의 성령 운동 중에 자생적 성령 운동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신종교 이단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성령 운동은 해방 이후에 누가 주도를 하냐면 기도원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수도원, 그다음에 용문산 수도원, 그다음에 1970년대 출현한 오산리 금식기도원,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방언을 매우 강조하는 한월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이 우리나라 성령 운동의 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안에는 그야말로 이제 은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게 강했고, 또 그게 또 민족주의적 성향하고도 만나게 되면서 아주 독특한 한국형 성령 운동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주조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한국의 산천에 우후죽순 기도원들이 매우 많이 생겼고, 또이 기도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강조하되 치유라든가 축기라든가 그다음 방언이라든가 입신 이런 신비현상들이 강조가 되면서 한국의 성령 운동이 은사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특별히 또 기도원 운동의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류 교회 안에서 역할과 지위가 보장되지 못했던 여성들이 은사자라는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 중에 은사를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영향이 또 한국교회 안에 저변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 운동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 시기가 넘어가면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1973년, 그다음에 74년, 80년, 84년, 그다음에 88년 뭐 이렇게 이어지는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크루세이드입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열었죠. 그다음에 74년도에 CCC를 중심으로 엑스플로 74가 있었고요. 또 80년이 77년에는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80년에는 80년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84년에는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인은 수백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부흥 강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나중에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또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운동은 아니었지만 그매 대회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와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력했고,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또 이런 과정에 나중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고, 조용기 목사가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전국구 강사로 이제 부상하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1973년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대규모 전도 집회, 그다음에 이런 선교 대회들이 결국 성령 운동을 광범위한 의미에서 한국 전체로 확대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좁은 의미에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상징되고 조윤기 목사로 대표되는 이런 운동은 대체적으로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의 논쟁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192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의 그 은혜를 누렸던
현장에 있었던 메리 럼지나 기타 다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메리 럼지가 와서 우리나라의 자생적 조선 오순절 교회를 한국인 목사들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에 교회가 흩어졌다가 해방되고 나서 재건이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와 연관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여자순복음교회가 빅뱅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됐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회 외에도 다양한 오순절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처처부가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클리블랜드 테네시에서 출현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도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한국 연합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이 한국 연합 오순절 교회는 일종의 오순절 유니테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세례를 줄때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라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예수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이런 교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 외에 뭐또 국제 복음교회 가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순절 성결교회 같은 교단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또그 용문산 수도원과 연관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오순절 운동의 변형들이 한국에 상륙해서 되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요.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성장이 이제 답보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그 목회적 실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 교회 운동이라든가 G12라든가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라든가 알파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한테 매우 관심을 받으면서 연대가 왔는데 이 운동들이 대부분 뒤에는 조용기 목사를 기원으로 하는 조용기 목사가 대형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셀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구역인데, 그게 그 지역별로 나는 구역이 아니라 직업이라든가 뭐 직업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끼리 묶는다든가, 실업인들끼리 묶는다든가, 대학생은 대학생들끼리,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이런 식의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착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뭐 셀교회라든가 G12라든가 두날개라든가 또뭐좀 다르긴 합니다만 알파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같이 다 성령운동 안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다 너무 많이 지나가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양적으로 성장해 온데 그 다음에 되게 열정적이고 성령을 강조하는 형태의 교회가 된 데는 당연히 성령 운동의 영향이 크다. 한국교회가 장로교, 감리교회가 선교한 나라임을 다 알지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서만큼 한국교회 영향을 끼친 것은 단연 성령 운동이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가 만드는데 성령운동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운동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데도 기여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운동이 매우 성령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한국 교회의 영적 다이내미즘을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추정 60분 같은데 계속 비극적 사건들이 나타나던 현장이 의학이라든가 신학에 무지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신유 사역을 벌이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망신시킨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또 성령 운동이 개인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 혹은 현실의 물질적 축복, 이런 거에로 경도되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사회를 향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언자로서의 책임이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운동이 부족해 왔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것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성령운동을, 의 역사를 잘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계속 끌고 가되 어떤 것들은 단호하게 역사적으로 단절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